내일장 그럼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나 빠질 일인가요? 이게 참 네. 물론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시장만 너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니케이 지수 2%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홍콩 항셍 지수도 지금 상승불 켜 있고 대만 가권이나 호주나 다 상승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만 빠지는 걸까요? 그래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멘트 하신 거에 제가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9월부터.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바닥이 잡혀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답입니다. 만약에 장마 기간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3일 비가 왔다고 해서 4일날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장마 전선이 거치는 걸 봐야 이게 장마 끝이 나는 것처럼 이 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제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제가 만 번이라도 시장 올라간다 말씀드리겠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올해 농사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올해는 마무리 끝났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올해 그 1월 달 상반기처럼 뭐 체제피리 같은 뭐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턴어라운드 반전 포인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이제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그 이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찌라시 통해서 나온 얘기긴 한데 뭐 이런 것도 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는 거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게 하마스가 북한이 만든 로켓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했다는 추측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유독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그리고 2차지가 유독 많이 네. 빠지잖아요. 네. 또 요거는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 9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9% 마이너스 네, 그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모델 3 그리고 Y 판매량이 또 주력 모델이지 않습니까? 여기 12%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사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규제 위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기 전에 지난주까지 시장이 뭐가 악재였죠? 통화 정책 불확실성. 여기 그렇죠. 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뭐 이스라엘이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뭐 시장이 뭐 계속 하락하다가라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초반에 우스갯소리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주고 그리고 이게 끝날 때까지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뭐 투자를 낚시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기다림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로 봐지고 네. 뭐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도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그 현금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추후에 발생될 기회 비용이라도 저는 세이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뭐 시장 안 좋으면 다 전문가들 이런 얘기 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다로 봐지고요. 뭐 오늘은 또 이제 유가 뭐 석유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이 짧은 순환매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두드잡기 장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뭐 두드잡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그 시장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계속 이제 미국 속에 빠지니까 네. 뭐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이제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일을 대비하는 게 맞고 현금 확보 뭐 네. 가능하실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현금 확보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뭐 불확실성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관망하면서 시장이 조금 사그라드는 걸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중에서도 또 꼽아 봐야겠죠. 내일 그래도 살펴볼 만한 앞으로 아니면 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달이나 뭐 연말까지 살펴볼 네. 만한 좋은 업종 뭐가 있을까요? 연말까지 하면 너무 좀 긴 것 같고요. 못 네. 견디실 것 같고. 내일 쪽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전장까지 보게 되면 또 방산주 계속 갈까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소위 말하는 흥거석유 이런 종목들이 이미 상한가에 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이제 방산주라고 좀 봐지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분쟁이 끝이 나더라도 끝이 나게 된다라면 유가는 뭐 반짝반짝은 끝이 날 것 같고 끝나게 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투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를 작년 8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폴란드 수주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왔 그 방산주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아마 중동 쪽에 좋은 소식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단기로 보셔도 괜찮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장기로 좀 단기든 장기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중동 쪽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중동 쪽 수주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어쩌면 테러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테러에 대한 불안감들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때문에 각국이 어쨌든 그 폴란드가 그러는 것처럼 중동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LG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 중동 쪽에 사우디라든지 UAE 쪽에 상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번 달 초에 그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문하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는 방산 협력 때문에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얘기가 좀 길을 수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예전에 그 남예멘 쪽에 가까운 쪽에 사우디 정유수들이 공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공격을 받게 되면서 사우디가 미국 측 F-20이라든지 이런 무기 옵션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든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요. 네, 안 좋을 때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하고 유에이가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은 중국 쪽하고 중국 쪽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뭐 유에이 여러 가지 했지만은 바이든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사우디에 이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들로 인해가지고 그게 어떤 수혜가 중국 쪽뿐만 아니라 우리 쪽까지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LG 넥슨 같은 경우는 그 유에이와 또 무기 계약을 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된다면은 방산주를 한번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들은 뭐 결국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네. 때부터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방산 쪽으로 쏠리는 네네네. 분위기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뭘 볼까요? 오늘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숙제였는데 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했거든요. 네. 오늘 어쨌든 오늘 같은 장에도 상승을 했다라면 내일 쪽에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술을 일단 선택한 이유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한전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이 각하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상고를 제기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뭐 이 소송이 각하가 됐다는 부분도 좀 호재가 되는 것 같고 그 이슈가 나오고 난 뒤부터 좀 우리 기술도 동반해서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기술이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8월 달까지 누적 수주가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198%, 그러니까 작년 8월 달까지 대비해서 거의 200% 육박하는 198% 수주가 증가했던 수주고요. 그 최근 8년간 뭐 최대 수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에도 신한울 3, 4호기 관련돼 가지고 신규 원전에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동 원전에 대한 현재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될 당시에 계속 운전을 위한 각종 설비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한 240억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참고하십시오. 전에 말씀하셔서 뭐 매수 이유는 뭐 초반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1,75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75원 요 정도 좀 짧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 좀 보자. 우리 기술 내 시초가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좋은 해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